전남 순천에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인데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이 신청한 도서를 무료로 배달해주고 회수까지 하는 무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은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원거리 거주자 등 도서관 방문이 불편한 독서 취약계층을 위해 책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도서 무료 택배를 운영 중입니다. 무료 택배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한 도서를 무료 택배로 보내고 회수해 편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독서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번 달 기준 총 700여 권의 책을 대여했습니다. 무료 택배 서비스와 함께 발달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느린학습자 공간 운영, 독서 취약아동 가정 방문을 통한 책 읽어주기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서관 하면 평소에 이제 찾아오는 도서관이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독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이제 찾아오는 도서관이 아니고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어서 여러 독서 취약계층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독후 활동과 공예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택배로 책을 배달해 준다든지 독서 취약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은 점자도서, 큰글씨도서, 다문화 원문도서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7천여 권의 책을 비치해 사각지대 없는 독서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